네, 안녕하세요. 원외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DPC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DPC는 이제 회사를 보시게 되면요. 제품을 보면, 뭐, 변성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고압 변성기를 만드는 회사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DPC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고압 변성기, 이걸 좀 만들고 있고요. 중국 법인,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PC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주력 사업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뭐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DPC는 첫 번째로 BTS 관련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빅히트, 그죠? 네, 방시영 대표의 빅히트라는 회사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빅히트가 최대 1대 주주가 이제 넷마블이고요. 네, 그 다음에 DPC, 그 다음에 키스트, LB세미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1번, 네, 1번에서의 활동권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좀 종료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DPC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압 변성기 회사인데, 이 BTS 관련해서 네, 투자를 약한 1000억대 정도 했습니다. 제 1040억 정도. 네, 이쪽에 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네,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1등주는 DPC고요. 네, 2등은 키스트입니다. 네. 키스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키스트의 자회사 디지털 어드벤처가 방탄소년단의 1번 매니지먼트의 전속 계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DPC가 BTS에 이제 1000억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 내용 같은 경우에는 BTC가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지미 프렌드 쇼에 정규 타이틀곡을 첫 무대에 공개하겠다. 요것 때문에 상한가가 갔습니다. 보시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DPC가 1등주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가 2등주입니다. 네, 그래서 DPC가 언제 고점이 형성될 때 DPC가 고점이 형성되게 되면 네, 키스트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원래는 이제 D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올 6월 달에 중국에서 방탄소년단 공연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좀 오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대규모 공연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향후에 DPC는 이제 그 중국에서의 만약에 공연이 6월 달에는 안될 겁니다. 6월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춤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공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6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 재료에 의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 달에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되면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원에서는 겨울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6시간 정도 네,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상온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온에서 살아서 있을 그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정도 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면서 6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을 할 경우에는 올 가을쯤에는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예측이고요. 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이제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8,000원대 라인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이제 강한 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4,900만 주 터지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6월달도 재료가 있고요. 네, 9월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달에 방한을 하고 나서 네, 그 9월달에 콘서트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4시 초가가 뭐 제가 봤을 때 11,000원대 근데 이 정도 되게 되면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DPC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주가가 일단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공화대에서는 매도나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와은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목소리) 자,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요거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추천 인공지능 종목 추천 서비스 뭐 요런 막구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베타 버전은 아마 다음 주쯤에 유료 회원님들 상대로 이 베타 버전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은 크게 안 변하고요. 종목이 추천이 나오면 이제 매수 신호 발생해서 매수가, 포차 가격, 그 다음에 손절, 차익시변, 네, 요게 D에 나옵니다. D에, 요 D에. 그리고 손절이나 차익시는 목표가 도달하면 이제 목표가 도달 혹은 손절 라인 도달 뭐 이렇게 좀 될 거예요. 디자인은 뭐 나중에 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뭐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베타 버전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추천 봇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검증 프로그램 네,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알고리즘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사하고 50 네, 이게 이제 시가 매수가 좀 잡혔습니다. 그죠? 자, 50하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50 네, 50이 이제 시가에 잡혔죠. 보시게 되면 시초가가 이제 8.5% 잡혀서 위로 14.2%까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은 이렇게 좀 잡혔습니다. 근데 뭐 시가에 잡혔어도 막판에 좀 올라갔죠. 요 봉화나 네, 요 봉화나가 한 4%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선텔레콤이 오늘 시가에 잡혔습니다, 그죠? 시가에 잡혀서 밀렸는데 여기 봉, 요 조그만 봉,
첫 번째 양봉 이게 5%, 그 다음 봉이 8%입니다. 그래서 약 시가 대비해서는 한 5% 이상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또 이제 우수 AM, AMS도 잡혔고 50 기산. 네. 그래서 이 건색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날 이슈의 종목들을 굳이 선별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매수가 되죠. 네, 요것도 이제 50쪽이죠. 네, 우수 AM. 우수 AM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얼마 오른만 올라왔지? 우수 AMS. 시가가 4.6%, 고가가 9.7%이니까 약 한 4% 정도 올라갔네요. 시초가 대비해서 4%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의 알고리즘.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시황, 3, 그 다음에 업종, 내일 관심있게 보셔야 될 업종, 그 다음에 4번, 고점 주식,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고리즘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그 마지막이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입니다. 알고리즘 구매는 여기 오른쪽에 좀 보시면 되고 2월 말까지만 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끝입니다. 카카오톡 걸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요거 아침에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밤에 맨날 언급해드릴 테니까요. 꼭 요거 한 늦어도 6시 한 10시 정도에 보세요. 네. 아셨죠? 네. 10시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의 알고리즘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투. 양봉투는 하셔도 될 것 같고 베스트는 이제 계속 수익난다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CM 우리 오늘 CM이 우수 AM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수익이 났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제 5%까지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재세금 빼고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왜 하셔도 됩니다. 네. 내일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예, 알고리즘 갖고 계신 분들, 여기 보시면 손절 나오고 이때 그냥 무조건 이때 돌리시면 돼요. 14일에 손절 나왔잖아요. 오늘 우수 AM 잡혔잖아요. AMS. 그죠? 내일 돌리지. 내일은 수익. 그죠? 네. 수익입니다. 자, CM도 그렇고 이 4번 검색기. 네, 4번 검색기 계속 수익납니다. 이거 네. 이 4번 검색기. 이 4번 검색기는 이거를 구매하실 분은 60만원짜리 하시면 되고 아까 여기 CM 요 CM 네, CM이나 CF 검색기 하실 분들은 요 150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CG는 내일 하셔도 됩니다. 네. CG는 내일. CG 검색기는 내일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CF도 하셔도 되고 비트 검색기도 하셔도 되고요. 급등주디 얘도 하셔도 됩니다. 내일까지 하셔도 돼요. 요거도 수익이 이게 6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죠. 급등주상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급등주상은 내일 하실 분들은, 100만 원 하실 분들은, 절반을 줄여서 하시고, 네. 절반 줄여서 제가 얘기 잠 끝나고 이렇게 그 브리핑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좋은 일만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는 게 좋습니까, 형님들? 네, 브리핑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실 거면 급등주 3만 하실 거면 절반. 아, 그다음에 100번 검색기. 100번 검색기도 장난 아닙니다. 이건 계속 수익이죠. 하루 이틀 3, 4, 5, 6일. 6일 연속 수익이에요. 6일.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죄송한데, 톡까놓고 모르겠습니다. 네. 백번 검색기는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자, 5 수익률로 손절으로 했을 적에 이틀 손절 나오면 하루 돌면 좋죠. 이틀 손절하면 하루. 요거는 그래서 18일 날은 넘기고 19일 날은 오케이. 그죠?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 화면 보셨잖아요. AI 이거 추천봇. 요게 이제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들이죠. 뭐 요거는 하시면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하죠. 이거 이제 나중에 AI가 다 할 겁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AI가 내일 나갈 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AI가 고르는 걸 갖고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천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쉽 다 했고요. 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잘 모르잖아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 검색기에 잡힌 주식이 뭐 기록을 해서 장 끝나고 포착가 대비해서 5% 수익이 나는지 포착가 대비해서 5%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절 5% 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사도 있을 거고 뭐 10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변수 종목을 하나를 했을 때 이 검색기 아니면 두 개를 했을 때 그래서 이 검증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이제 추천보다하고 같이 런칭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베타 버전을 유료 회원님들 상대로만 베타 버전을 배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D도 내일 하셔도 됩니다. 네. D도 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네, 끝. 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국이 금리 인하했죠. 네. 금리 인하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죠. 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죠? 3.25에서 3.15로 내렸고, 1년 만기 MLF 대출을 통해서 시중에 2천억 원 규모의 위안화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거는 또 이거 되게 있고, 네.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보게 되면요. 또 요것도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이제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시장 이슈인데, 아, 오늘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잠깐만요. 요거요. 중국이 또 20날, 3일 후에 대출 우대금리 발표 예정입니다. 네, 요것도, 네, 인하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건 다 떠나서 이제 어저께 다 말씀드렸고, 뭐, 미국의 경제지표, 뭐,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자, 중국이 금리 인하했죠. 네, 대출, 뭐, 우대금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네.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 한번 좀 볼까요? 금통위. 자, 여기 보시면 금통위에서 2월 달에는 뭐 동결을 예상된다. 네. 그죠? 지금 보시면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네, 동결인데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빠르게 경기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200조 원의 경기부양책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했고요. 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볼까요? 네, 일본, 그, 코로나19, 예, 네, 지역 감염 확산. 그죠? 이제, 감기처럼,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30번 확정, 그죠? 근데 이제 30번째 이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염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역 감염이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확산이 우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비상인 그 업종은 항공입니다, 항공. 네. 지금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상경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동성이 없는 중소형 항공사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보시면 네.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총선이 남아있어요. 그죠? 총선이 남아있고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2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네, 향후에 중국이 코로나19가, 잡히는지 좀 보고,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비중을, 네,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20날 중국의 추가 금리,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2월 달에 동결하겠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 네.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총선 때문에도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금리, 3월 달에는 이제 열리지 않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를 못 하더라도 다음에는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이제 테마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업종들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회원님들 저기, 그, 이번에 검색기는 좀 좋긴 하죠? 그죠? 네, 좋다.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좋다, 7번. 그, 진짜, 요번에 검색기, 진짜, 그, 제가, 2년에서 3년 동안 연구한 거 제일 좋은 것들 다 드린 거예요, 진짜로. 네. 진짜 제일 좋은 것들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적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나 업종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하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량주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고 내일 뭐가 움직일 건가.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검색기에서 그날의 주도주가 잡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회원님들 유료 아니, 무료 회원님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지금 테마가 잘 보셔야 돼요. 기생충에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지금 BTS로 넘어갑니다. BTS 방탄소년단 그죠? 요걸로 넘어갔는데 예, 이것도 좀 잘 보시면 돼요. BTS에서 대장은 일단은 BTS 대장은 DPC죠. DPC DPC 키스트 예. 네. 키스트, 일본 매니지먼트. 얘네들은 이제 매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대장은 DPC가 맞아요. 네. 대장은 DPC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트. 2등이 키스트예요.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손오공하고, 네, 손오공 상한가 맞죠? 이게 테마가 좀, 그니까, BTS 관련주들이, 네, 이게,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데 오늘 잘 들으시면, 어디로 순환매가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BTS 관련주에서 순환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소차예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 근데 총선 관련 테마에서도 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예,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주식들 한번 쏙 보시면요. 지금 요거 딱 보면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일어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형 혜택, 경영권 매각 추진.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테마예요. 그 다음에 초록뱀. 그죠? BTS 컴백 기대감에 드라마 제작. 그죠? 이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DPC는 투자한 거예요. 빅히트. 네, 여기 지분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3장에 대한 그 연관된 기업들이라든가 키스트처럼 일본 BTS의 그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1차적으로. 네. 근데 두 번째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BTS 컴백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 드라마 제작 그 다음에 컴백에 따른 네, 패션돌 판매.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하고 초록뱀하고 손오공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BTS 관련 테마 주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나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 BTS 관련해서 빅히트의 정말
투자를 해서 했거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했던 이런 키스트 직접적인 수혜주에서 이제 간접적인 수혜주로 테마가 넘어갔잖아요. 초록뱀. 근데 뭐 이 초록뱀이라든가 손오공이 DPC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 생산되는 거,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2차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주식들이 상승합니다. 그죠? 자, 패션돌 드라마 제작.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그러면 BTS가 BTS의 관련 주식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제 패션 돌 쪽으로 넘어갔고 드라마 제작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게임입니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게임 제작. 네. 게임을,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게임을 제작하는데, 누가 배포하냐면, 네마블이, 네마블. 네. 아셨죠? 제작하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오늘 요 주식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이 상승했다가 이제 BTS를 통해서 부가가치 드라마나 패션돌, 그 다음에는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게임. 방탄소년단 게임이 나오면 판매하는 넷마블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넷마블에 투자한 게 아니고 제작하는 회사 여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은 실적도 실적도 좋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시는 분들 실물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앞으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재부각돼서 상품화되는 회사들, 이런 테마주들은 DPC처럼 급등하지 않아요. 단기 상승입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다 BTS예요, BTS. 그죠? 네. 그 다음에, 갤럭시 Z 네. 관련주 그 다음에 최정암 조기 JW 근데 얘네들이 지금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JW 그죠? 이런 건 약해요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네. 쭉 내려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IM 갤럭시 Z 플립 관련해서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관련 주식들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오늘 시가에 마스크 관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스크 관련 50을 검색기에 잡혀서 매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 섹터를, 모르시면 그냥 내 마음을 하시면 되고, 네. 숨겨진 주식들을 찾는 전략. 네. 그게 제가 봤을 적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관련주. 총선 관련주에서 이제, 한창재지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한창재지는 이제 이거는,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네. 저는 이제 이 테마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 5G도 괜찮아요. 5G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수소차 관련 주도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대우부품, 그죠? 올라갔죠? 여기가 대장이에요. 대우부품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일대. 자율주행하고, 뭐, 이렇게 좀 움직이네요. 그죠? 5G. 잠깐만요. 5G는 이제 3월달에, 네, 좀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여기 5G 제가 이렇게 써놨죠. KMW, 뭐, FR대, 나무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무가는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뭐냐면, 이 5G 내에서는 나무가가 대장인데, 얘가 원래 KMW가 대장이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얘는 고점이에요. 얘가 죽으면, 여기 5G 내에서 많이 못 올라가야 돼. 네. 그런 애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5G. 네. 그 다음에 수소차. 이게 테마주도 잘 보시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아이고야. 수소차 관련해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제 뭐 기업 내용, 이 테마주들은 뭐 기업 내용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쭉 내려보시면 테마주들 내에서 잠깐만요. 우수 AM도 몰랐는데 좀 네, 얘도 수소차네요. 이게 쭉 내려보면 이 상승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뭐가 몇% 올라가고 뭐가 몇% 올라가고. 아니가 안 나오네. 대우.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자, 대우부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국주정. 네. 풍국주정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대우부품이 대장인데, 원래 대장이 풍국주정이거든요. 네. 네, 요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수소차, 풍국주정입니다. 그 다음에 BTS는 게임주, BTS 게임 관련해서, 네. 5G는, 네. 그, 전파기지국인가요? 아, 그 다음에 요, 5G에서는 못 가는 애들. 네.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바이오주는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JW 얘네들이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별 재료가 있는 애들 아니면 못 가요. 네. 아셨죠? 네. 뭐, 체정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들은,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가 있는 주식들이 그래야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저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한 3월 중순 돼야 바이오주들 움직일 것 같아요. 네. 3월 중순. 바이오는 3월 중순 정도. 네. 그러니까 뉴스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임상위를 성공했는데, 네, 뭐 결과가 뭐 매달 며칠 날,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3월에 발표하겠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2월달에 사는 거예요. 2월달에.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니까 뉴스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임상상이 뭐 잘 됐다. 네. 근데 뭐 매달 며칠 날 제공시하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공시하기 전날 공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뉴스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언제 언제 뭘 하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 그 날짜 전에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을 갖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소차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BTS주는 BTS 관련주는 이제 게임 BTS 관련 게임 업종의 주식들이 그 마지막 올라갔다 꼬꾸라지면 이제 끝이고요. BTS는 이제 끝이에요. 기생충 다음으로 BTS는 이제 끝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차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5G예요. 네, 바이오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Q캐피탈도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상한가 하기 전에. 이게 뭐 때문에 말씀드렸죠? Q캐피탈도 뭐, 제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Q캐피탈. Q캐피탈 제가 이 전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아, 맞아. 기생충 관련해서 투자했다. 아, 지분 투자했다. 뭐 요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고점 주식이에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얘는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IS 네, 얘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매도. 그 다음에 서현 네, 요것도 매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창재지. 한창재지는 이제 뭐 재료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한창재지. 그 다음에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PC 키스트 네, 얘네들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QSI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무조건 종가에 종가상 오일선이 있더라 매도해요. 네, 종가상 네 종가상 오일선이 있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도 휴그레인 제가 계속 요때 말씀드렸죠. 매도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급등할 적에는 이렇게 보세요. 한번 1월 29일날 고점 형성되고 주가가 좀 쭉 가잖아요. 가는데 이때 당시에 딱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질 때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보시면 5천원짜리가 타이밍 한번 놓으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네, 요거는 여기 지지선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주식들, 고점 주식들은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그 제가 보면 아 여기 써놨네요. 여기 Q캐피탈 기생충 제작비 10% 투자했다고 그죠? 네, 이게 이제 급등하기 전날 말씀드렸던 거고 아,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가 까먹었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고점 주식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항공주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네. 그, 저기 뭐야.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들.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좀 올려놨는데, 요거 말씀드리려고 말았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4년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요 기업들이 있죠, 여기.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런 기업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 혹시라도 요 기업들, 여기 언급된 기업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만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라임 투자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네. 라임 투자. 아이고야. 이게 좀 이상하네. 라임 투자 관련주들. 네,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요거. 요게 이제 라임 투자 관련 주식들이라, 지금 보면 얘는 정지가 됐고, 얘도 거래 정지가 되죠. 얘는 뭐 200원짜리죠. 얘도.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불확실성이 크니까 조심하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알고리즘은 요건 2월 말까지만,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와우밴드에 보시면, 네, 그, 요번에 이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요거 판매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